그리고 특히 저녁은 보통 힘든 일을 하시고 퇴근하고서 굉장히 이미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끌고 나와서 힘들게 이제 운동을 체육관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좀더잘 힘도 잘 쓰이고 기능적으로 좋고 발달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랭킹닷컴 앰버서더를 대상으로 한이 별별 랭킹 인터뷰 영상입니다. 저는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맨즈 피지크 종목을 주로 나가는 이 보디빌더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 또 트레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츠비라는 채널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고독한 개츠비 전에 이제 개츠비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항상 저희끼리 그냥 채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맨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하는데 막상 막 적당한 바꿀 게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 작년쯤이었나? 고독이라는 이미지가 저를 보면서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독한 개츠비라는 채널이 됐죠. 고독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외롭다라는 거랑 고독한 거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외롭다는 좀더 부정적이고 뭔가 좀 슬픈 감정인데 고독하다는 좀 낭만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츠비라는 거는 우리 PD님이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이라면 거기에 제가 고독한 정체성을 첨가를 했죠. 근데 고독이라는 게뭐 그런 고독 자체의 그 말도 있지만 고립, 고, 그리고 독하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노래도 있었죠? 중의적인 표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접은 거죠. 아시잖아요. 이게 뭐 운동이라는 게 평생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평생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고 정말 쓴 약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독같이, 그죠? 그런 거 그냥 계속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랭킹닷컴을 모르는 운동인이 있으면은 거짓말이라고 해야겠죠? 저도 한 2015년도인가 이제 친구가 야, 랭킹닷컴에서 닭가슴살 사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랭킹닷컴 제품들을 먹게 됐죠. 그렇게 해서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저희가 앰버서더를 맡게 되고 더 랭킹닷컴에 의존을 하게 됐죠.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다른 그 프로 선수들이나 보디빌더들에 비해서는 엄청 막 열정 있고 운동 강도가 엄청 세고 이러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뭐 중간이거나 평범하거나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힘들게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대견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동료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건너서 아는 사람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보면 솔직히 저는 열정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뭐 보디빌더라고 불리는 거를 좋아하지만 정말 그 보디빌딩에 정말 미쳐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싶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밸런스를 좀 이렇게 삶이랑 좀 균형을 좀 잡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운동이 대부분이긴 해요. 삶 자체가. 그렇지만 다른 분야 뭐 패션, 게임, 음악 종교적인 얘기나 철학적인 얘기, 이런 문과스러운 이런 주제도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영상에 은연중에 말을 하면서 좀 드러났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보디빌더들이나 다른 운동 유튜버들이랑은 뭔가 조금 결이 조금은 다르구나. 그게 좋든 나쁘든 좀 다르게 봐주시는, 그걸 매력으로 또 봐주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운동만 알고 막 이런 거안 좋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사실 누구보다도 사실 운동이랑 이런 거밖에 없는 삶이긴 해요. 지금 서울에서 한 3, 4년 정도, 3년 좀 넘게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반경이 되게 좁았어요. 집, 그리고 걸어서 갈수 있는 정도의 거리 내에 이제 레슨, 운동, 이거를 다할수 있어서 반경 500m. 그죠? 500m 정도 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체육관 가서 수업하거나 운동하고, 밥 먹고, 다시 수업하거나 운동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대신에 레슨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제 촬영을 합니다. 사실 전 주말이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평일이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레슨은 진짜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조금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루틴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에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루틴 구성하면 재밌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더 좋아한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또 손꼽아 주시는 부위가 있어요. 제가 뭐 가슴이라든가 어깨 뭐 이런 부위가 좀 장점이에요. 좀 더 잘 힘도 잘 쓰이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발달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잘 타고났다 최고다 이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되는 운동들이 그런 밀기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뭐 벤치프레스라든가 오버헤드 프레스, 프레스 계열은 솔직히 비교적 쉽기도 하고 저에게는 또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했어요.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또 많이 발달시킨 것도 있죠. 요새는 이제 주로 오후에 합니다만 12시, 2시, 뭐 4시 뭐 이때 많이 하는데 시합 준비하고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 오전에 훈련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좋은 시간도 오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기상 직후가 가장 이 호르몬이 왕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즉 힘을 써야 된다면 사실 아침이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그리고 특히 저녁은 보통 힘든 일을 하시고 퇴근하고서 굉장히 이미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끌고 나와서 힘들게 이제 운동을 체육관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오기까지도 힘들고 와서도 시작하기 전에는 좀 무기력한 상태가 많죠. 그래서 뭐 카페인이라든가 부스터 같은 거를 애용하시잖아요. 근데 아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있어서 기상 직후보다는 뭐 이제 기상하고 식사하고 조금 시간 지났을 때가 좀 운동하기가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맛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그 정도로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랭킹닷컴이 특히 맛있는 제품들이 많죠. 그 중에 제가 최근 기준으로 이제 뽑아보면 QR치킨이라는 제품을 저는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의 시중에 파는 이 굽는 치킨 이런 거랑 비교해도 손색 없는 굉장히 훌륭한 맛이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저도 좋아해서 이 인메이트에서 나온 닭가슴살 현미볶음밥 김치 맛이에요. 김치 맛. 딴 것도 아니고 요거는 제가 뭐 주변에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추천을 했고 다들 뭐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질리지 않게 오랫동안 먹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최근 제품은 랭킹 수산에서 나온 렌지에 구워 먹는 장어구이 데리야끼 맛. 그냥 시중에 파는 데리야끼 장어 덮밥. 네, 그거랑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이게 냉동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갓 지은 밥에다가 그거 딱 얹어서 먹으면 쪽파 싹 썰고 양파 살짝 썰고 고추냉이 살짝 넣은 다음에 예, 딱 한 술 뜨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다만 좀 달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으면 질려요. 예, 단 음식은 항상 많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모든 사실 랭킹닷컴 제품들은 전부 저는 근성장을 위해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뭐 아닌 것도 몇 개 있지만 예, 예를 들면 뭐 탄산이나 뭐 이런 뭐 간식류는 좀 뭐 그거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네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이 아닌 게 라이프포스에서 나온 편안한 효소 제품이 제가 온리 근성장을 위해서 먹은 제품입니다. 보디빌딩에서 뭐 운동 중요하고 다 중요한 단백질 중요한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얼만큼 내가 먹는 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 소화기관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고 소화가 잘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먹는 게 족족 내 것이 되고 근성장으로 일어나는 건데 저는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전에는 이제 영양적인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챙겨 못 먹고 또 만성 위염도 있고 이러면서 소화기관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효소나 유산균은 뭐 진작에 옛날부터 먹고 있었지만 소화효소 이런 것도 좀 챙겨 먹으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 효과 없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안 챙겨 먹던 음식 그 제품들이었는데 역시 나이가 들고 또 근성장을 또 그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1%의 가능성이나 뭐 아니면 좋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효소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화 계통의 건강이나 소화 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40대를 곧 바라보는 입장에서 슬슬 뭐 우리가 인생 한 70까지 산다고 치면 절반 정도 산 거잖아요.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생 후반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운동만 내가 우선시 하기에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할 시기다. 그래서 이 근육 말고도 건강, 근육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근육이 우선시 됐을 때는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정신적 건강,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래서 그런 건강을 또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때 30대에 요구하는 걸맞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저는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강요되는 모습 말고, 물론.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나 뭐 이런 거를 슬슬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운동으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큰 목표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운동으로 이룰 수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내가 이뤄야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정리하고 하나 둘씩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좀 탐구를 지금이나마 좀 늦게나마 이제 하는 탐색을 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은. 그래서 운동 계획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 계획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아요. 내년. 사실 뭐 운동에 관해서는 뭐 정체기를 겪어본 적은 어렵다 막 해서 막 정체기가 오거나 막 이랬던 적은 없어요. 특별히 막 진짜 나는 운동이 너무 힘들다 이랬던 적도 없고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테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에 비하면은 운동 좀안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을 너무 특별한 걸로 여기는 순간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별할 거 없고 당연히 하는 거고, 뭐,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운동 좀안 되고, 뭐, 좀 운동 망치고, 뭐, 몸이 좀 안,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가 없어요. 저는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운동이 어렵다, 잘안 된다, 정체기다, 슬럼프다, 이러시면, 운동에 대한 그, 의미 부여라든가, 과도한 몰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예, 네, 그냥, 예, 당연하고 별거 없고 의뢰하는 거. 예. 그냥 일상의 루틴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 앞에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후반부에 다한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이라든가 뭐 식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실수록 이거를 내가 할수 있을까? 오래 할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쓸데없는 기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늘상 함께 하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이 되는 순간 좀더 여러분들 너무 이 빠른 소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안해지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되게 감사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되게 감사한 이 순간을 마음껏 좀 즐기시면서 운동과 맛있는 식사 이런 거 즐기시면 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잔잔하니 보기 좋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번 더 점프할 수 있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